자, 이번 시간에는 파인만 패스 인테그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쿠라 책에서는 그이 파트에서 파인만의 굉장한 천재성을 강조를 굉장히 해놨어요. 디락의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exponential 이런 양. 이 파트가 바로 액션이죠. 뭘 알고 있는? 이 exponential의 라그랑쥐라 적분한 이런 양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프로파게이터랑 대응 관계가 있다. 뭐 계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응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대응 관계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클래시컬 미케닉스랑 퀀텀 미케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어떤 그 이퀘이션이나 그다음에 뭐 커뮤테이터나 이런 것들이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퀄인 적은 거의 없었죠. 이퀄인 적은 거의 없었고 뭔가 비례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게 이퀄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말 자체가 뭐 별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인만이 열심히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 exponential I over H 액션이 사실은 proportional to 비례 관계가 있더라. 프로파게이터하고 비례 관계가 있더라. 그런 결론을 얻었고 해서 일반적 프로파게이터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이 인테그랄은 xt에 대한 인테그랄이에요. x1이랑 xn을 연결하는 이런 결론을 얻으셨대요. 근데 이게 proportional, 즉 프로파게이터하고 어떤 비례 상수가 곱해져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디멘전을 맞춰보면 안 맞잖아요. exponential이 주는 디멘전은 이건 디멘전리스 퀀티티잖아요. 그렇죠? 디멘전이 없어요. 얘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프로파게이터는 디멘전이 있죠. 볼륨분의 1이었죠. 그죠? 해서 분명히 비례상수가 비례한다고 해도 비례상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적히더라 하는 게 이제 파인만이 알아낸 건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읽고 잠시 생각을 한 다음 답을 적는 그러한 분인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따라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범인들은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해서 가장 간단한 1D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1D에 있는 파티클이에요. 해밀토니안이 싱글 파티클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타임 디펜던트 넣어도 되지만 가장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없다고 합시다. 1D고요. 싱글 파티클 해밀토니안이에요. 자, 그래서 알고 싶은 양이 그래서 이제 프로파게이터를 계산을 하는 거죠. 프로파게이터를
프로파게이터 K A에서 B까지 가는 그 프로파게이터를 계산을 할 거예요. 리마인드를 좀 해주면 이제 AB라는 심볼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원래 코디네이트 B 그 다음에 타임 B 이거의 집합적인 그런 심볼이고요. 이 A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XA, TA 즉 타임 A에서 코디네이트 X에 있던 그런 파티클을 타임 B에서 코디네이트 B로 이렇게 이볼루션 시키는 그런 프로파게이터죠. 그렇죠? 그걸 간단하게 B,A라고 적었고요. 이거를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정의를 갖고 와서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계산 전략은 무엇이냐, 과연? 전략은 첫 번째로 일반적인 패스 인테그랄 레시피인데 지금 B부터 A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time A, x A에서 time B, x B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time evolution operator는 유니탈이고 얘는 composition property가 있으니까 얘를 중간을 마음대로 잘라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propagator 하나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로 쓸 수도 있고 세 개로 쓸 수도 있고 뭐 n 개로 쓸 수도 있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라봅시다. 그 time step을 tau로 줘서 이제 중간 거를 자를 거예요. 맨 끝에 거는 고정이고요. 타임 스텝을 줘서 이렇게 잘라 볼 겁니다. 뭐 있고 tau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잘라 보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심볼을 도입해서 이때 시간을 T0라고 하고요. 이때 시간을 T1, T2, T 3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시간은 T0 더하기 tau 플러스 2tau 플러스 3tau 해서 K번치 되면 TK가 되면 이거는 T0 플러스 K tau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 전체를 카파게 슬라이스로 쪼갰다고 하면 맨 마지막 시간은 T 카파가 될 거예요. 좀 더 깨끗하게 쓰면은 T 카파가 될 거예요. 멋있게 너무 귀엽다. 오케이 카파로 쓸 거고 해서 이 전체 타임라인을 카파게 슬라이스로 잘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프로포게이터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카파게 프로포게이터의 곱으로 이 전체 그 한 개의 프로포게이터가 나타나지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덱스 K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카파까지 가겠죠. 그 카파가 뭐가 돼야 되죠? 카파가 전체 t 타임 간격이 t b 빼기 t a니까 걔를 타우 개로 나눈 것만큼 돼야 되겠죠. 해서 constraint는 카파 곱하기 타우가 그러니까 시간 개수 곱하기 이거 시간 간격이 전체 시간이 맞아야겠죠. 요거를 만족을 하면서 이 tau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보낼 거예요. 그 말은 카파, 시간 간격의 개수는 굉장히 큰 값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밋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원래 다시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타임라인이 TA부터 TB까지 가는 타임라인인데 이걸 무수하게 잘게 쪼개겠단 말이에요. 무수하게 잘게 쪼개면 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볼 거죠. 무수하게 잘게 쪼개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일단 이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포멀하게 한번 프로파게이터를 다시 한번 적고 합시다. 일단 잘게 쪼갰을 때 우리의 프로파게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TB는 TB 빼기 타오에서 오는 그런 애들일 거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쭉 가서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TA에서 타오 항동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간격을 쪼갰단 말은 포멀하게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카파계로 쪼갰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 하니까 각각의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들은 타우로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다시 쓰면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에 네, X의 아이덴티티를 X의 그 X캣의 캡과 브라의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아이덴티티들을 전부 오퍼레이터 중간에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적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적분이 D카파 각각의 이제 타임 라인에 맞춰서 인덱스를 정하면 여기가 D카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X카파니까 X카파 빼기 1, 그 다음에 X카파 빼기 2 쭉쭉쭉 나가서 DX1이 되겠죠. 맨 마지막 인덱스가 여기 들어가는 게 X1이죠. 여기가 X0이니까 자, 이러한 굉장히 많은 적분이 나오게 될 거고요. 카파 마이너스 1개의 적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이 쫙 나오게 될 텐데 X카파, 또는 XB랑 똑같은 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이제 프리파티클 저기서 바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포멀하게 쓰면 H는 타임 인디펜던트하고 거기다가 이 타우만 곱해주면 타우만큼 타임 이볼루션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나오겠죠. 그게 카파랑 카파 빼기 1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나오겠죠. 해서 맨 마지막에 요거 얘랑 얘를 적으면 2랑 1이랑 X2랑 X1이랑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컴포넌트가 나올 거고요. 다음에 최종적으로 1이랑 원래 XA 0으로 바꿨죠. 의 프로퍼게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중간 그 코디네이트들로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TA부터 TB XA부터 XB까지 가는 그 프로파게이터의 값이 되겠죠. 그죠? 중간에 이 코디네이트들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패스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어떤 패스를 X0부터 XK까지 가는 패스를 바꿔가면서 그걸 다 썸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쪼갤 때 무수하게 많은 간격으로 쪼개고요. 그 간격은 굉장히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각각의 프로파게이터들을 쉽게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타우가 0으로 갈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K번째 간격, 얘를 계산을 하는데 타우가 굉장히 작을 때 계산을 해보자는 말이죠. 즉, 이걸 계산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인 그 프로파게이터를 계산을 하겠단 말인데 일단 라이브하게는 타이가 타우가 굉장히 작으니까 쉬울 것 같아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하면 될 것도 같아요. 타워 굉장히 작단 말은 우리가 처음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배울 때 나왔던 그 인피니테시말 타임 이볼루션의 개념이죠. 그러면 그 인피니테시말 타임 이볼루션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포뮬라를 빌려오면 얘가 1 빼기 이런 식으로 리니얼라이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하기 굉장히 쉽겠네요. 익스포네셜도 아니고 리니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에러가 굉장히 커요. 이게 타우 제곱의 오더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죠. 더큰 문제는 뭐냐면 더큰 문제는 이 프로파게이터들이 만족을 해야 될 성질이 일단 유니타리 해야 되고요. 그렇죠?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들의 매트릭스 컴포넌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엘리먼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니타리 하고 그 다음에 쪼갰으니까 컴포지션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있을 때 그걸 두 구간으로 쪼개서 각각의 것을 곱했을 때 전체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맞는 게 바로 타우의 리니어 오더에서까지밖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처음에 공부할 때막 증명을 했던 걸 생각을 하면 얘는 다 작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타우가 0으로 가는 그런 극한의 리밋에서는 맞긴 한데 타우가 실제로 0으로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0으로는 못 나요. 그렇죠? 컴퓨터로 우리가 계산을 이걸 할 때도 타우를 아주 굉장히 작은 값으로는 솔직히 못 나요. 그때는 에러가 이 오더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유니터리티하고 컴포지션 프로퍼티가 다 깨지게 돼요. 깨지게 되면 이 전체 패스 인테그랄 포뮬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서 이 인피니테시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갖고 오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패스 인테그랄 포뮬레이션을 보존을 하면서 뭔가 어프락시메이트 익스프레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소위 트로터 또는 스즈키 트로터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스즈키 트로터 디컴포지션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숙제에서 본 거예요. 자, 이 해밀토니안이 우리가 다루는 해밀토니안이
kinetic term 더하기 potential term이에요. 그렇죠? t는 2m분의 p제곱이고 뭐 potential은 뭔가 있겠죠. 그렇죠? 이 트스크 트로터 디컴포지션은 타우가 굉장히 작을 때 이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뭔가 더해진 꼴이라면 그렇죠? 타우가 굉장히 작으면 이 두 개를 그냥 떼버릴 수 있다는 그런 정리예요, 일종의. 두 개를 떼버리면 T, 타우. 이렇게 떼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에러는 있죠. 물론 에러는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숙제에서 봤던 그 베이커 캠벨 하우스도프 소위 BCH 세어럼이라는 그런 정리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적어주면 뭐 여러 가지 BCH 세어럼의 여러 가지 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적힌다. 폼이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A, B 앞에 뭔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타우가 붙어 있죠. 두 번째 텀부터는 타우 제곱 오더죠. 그래서 이거의 에러는 타우 제곱 오더에서 생길 거예요. 그거 자체는 똑같은데 이거랑 앞에서 봤던 인피니테시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랑 그 점에서는 비슷한데 이 장점은 뭐냐면 각각이 전부 유니터리예요. 얘도 유니터리고 얘도 유니터리예요. 이게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또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이 패스 인테그랄 포뮬레이션이 바뀌질 않아요. 유니터리니까 컴포지션 프로퍼티가 완벽하게 만족을 해요. 에러는 발생을 하겠지만 이 값 자체는 발생을 하겠지만 유니터리티가 깨지진 않아요. 앞에 인피니테시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문제는 이 타우 제곱에서 유니터리티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에러는 타우 제곱이지만 여기선 유니터리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식으로 패스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즈키 트로터 디컴포지션이 패스 인테그랄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쪼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카이네틱 파트랑 포텐셜 파트랑 쪼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좀 지워야겠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파게이터를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프로파게이터는 굉장히 작은 타우 간격의 프로파게이터인데 이 친구였죠? 그렇죠? 이제 카이네틱 파트랑 포텐셜 파트랑 분리를 하니까 얘는 약간의 에러를 감수하고 그러나 타우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는 잘 맞는 그런 표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제 포텐셜 파트는 그 포지션 캣을 아이겐 캣으로 가지니까 바로 포지션이 들어오면 되겠죠. 빠졌네. 그렇죠?
그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 아는 게 생겼어요. 이 부분. 이게 프리파티클 해밀토니안에 들어간 꼴이잖아요. T는 카이네틱 파트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까 계산을 했,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프리파티클 프로파게이터고. 지난 시간에 계산한 걸 빌려오면 이제는 완성된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타우 간격의 아주 그 작은 시간 간격의 프로파게이터를 적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유니터리티고, 유니터리티를 만족하고 컴포지션 프로퍼티도 만족하고 해서 패스 인테그랄 포뮬레이션에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얘네들을 모으기만 하면 전체 패스 인테그랄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으면 돼요. 모으면 극한에 대한 걸 명확히 적어주면 카파는 무한대, 타우는 0, 그리고 타우 카파는 db-ta라는 게 주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런 극한에서 얘네들을 다 모으게 되면, 그렇죠? 모으면 요만큼 나올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타우를 앞에 빼고 이제 이거를 제곱으로 만들고 얘는 다 없애주고 적으면, 그리고 이거를 이 팩터가 k-1개 있으니까 K-K가 있으니까, 카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히겠죠. 이게 최종적인 폼이에요. 그렇죠? 이 적분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어떤 포텐셜이 있던지 싱글 파티클 이 시스템의 프로파게이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컴퓨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폼이에요. 컴퓨터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여기 이게 전부 다 이제 클래시컬 베리어블로 퀀텀 메카닉스가 표현이 된 거고, 이 다차원 적분을 멀티 디멘전을 적분을 함으로써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해주는 테크닉이 차원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제 보통의 방법으로는 힘들고 몬테카를로 방법을 쓰면 돼요. 그쵸? 그리고 특별히 이 패스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패스 인테그랄 몬테카를로라고 하고요. 소위 이 PIMC는 퀀텀 몬테카를로 방법의 중요한 한 파트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오존이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포뮬레이션은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어떤 해밀토니안이 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어떤 뭐 파티클, n개의 파티클 해밀토니안이 있어도 거기에 카이네틱 텀이 있을 거고 포텐셜 텀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 적분을 함으로써 이제 프로파게이터도 계산하고 그걸로 뭔가 다른 유용한 퀀티티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패스 인테그랄 적어놓은 것의 미닝에 대해서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되게 익숙한 형태의 그런 고전역학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일단 타임 스텝이 뭐 t0부터 t카파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리면은 쭉쭉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T0. 이게 결국 시작점 TA랑 같은 거고 T1 있고 T에 카파가 있고 그다음에 T 최종점 T카파가 있겠죠. 얘는 TP랑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처음 코디네이트랑 끝 코디네이트는 고정이니까 뭐 여기가 XA 코디네이트라고 하고요. 그죠? 또는 X0 코디네이트라고 합시다. A는 0니까. 이게 어떤 X카파 코디네이트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앙에, 그 중간에 있는 점들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죠. 뭐 이게 이리로 갔다가 여기가 X1이라고 하고 이리로 슉 갔다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패스들이 얘네들은 고정이 돼 있고 끝점들은 고정이 돼 있고 중간에 이런 구슬들이 이 선을 따라서 마구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들은 링크들로 묶여 있고요. 그렇죠? 이 해밀토니안의 이 링크들을 연결하는 해밀토니안을 보면 이 링크들을 연결하는 해밀토니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얘네들이죠. XK 플러스 1이라고 XK를 연결하는 애들은 저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써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타우까지 안으로 집어넣으면 여기 없어질 거고. 그쵸? 보면은 스프링이네요. 이거는 하모닉 포텐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 점들이 전부 스프링으로 연결된 꼴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전역학에 나오는 그 스프링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시스템처럼 양 끝이 고정되어 있고 마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코디네이트들을 다 적분을 해서 패스 인테그랄을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고전역학이랑 뭔가 또 관계가 분명해 보이는데 스프링이니까 걔를 좀더 살펴보면 이제 이 파트를 지우고
이 인테그랜드를 한번 떼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타우가 0으로 가니까 저 인테그랜드 이 안에 익스포넌트들을 갖고 와서 다시 써보면 2 타우 스퀘어 마치 고전 역학의 스프링 문제에서 이제 컨티뉴엄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극한을 취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자 여기서 타우가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 타우 제곱분의 xk 플러스 1 되기 xk의 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타우가 굉장히 작은 극한에서는 바로 x의 미분이 되겠죠. 시간에 대한 미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전체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느냐? 2분의 1, 2분의 1, m, x, k의 더, 그렇죠? 빼기 v xk. 이 인테그랜드가 타우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굉장히 클래식컬하게 바뀌네요. 정말 클래식컬하게.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뭐죠? 바로 라그랑지안이죠. 클래식컬 라그랑지안. 그래서 이 인테그랜드 안에 그 익스포넌트 안에 들은 요 텀이 바로 라그랑지안이 돼버려요. 그럼 디락의 아까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되죠. 해서 적어 보면 이제 적어 보면 똑같은 극한을 취하고. 타우를 갖고 왔어요, 여기서. 이 타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여기로 가는 거고요. 타우 곱하기 k가 0부터 카파 101까지 썸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라그랑지안이죠. 라그랑지안 클래시컬 그렇죠. 타우를 앞에 붙여서 극한을 보내면 이 썸이 바로 구분 구적법이 돼서 적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TA부터 TB 또는 T0부터 T카파까지의 적분이죠. 그렇죠? 이 타우는 dt가 돼버리고 라그랑지안이 되죠. 그렇죠? 써놓고 보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액션이네요. 그렇죠? b부터 a부터 b까지 가는 그 액션이고 그때 xt라는 어떤 경로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액션이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인테그랜드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액션이 돼. 진짜 디락의 표현에 있는 그대로죠. 그죠? 네, 여기서 단 하나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 XT라는 건데, 이 적분은 결정된 어떤 주어진 경로 XT에 대한 적분이에요. 얘는 기분 패스예요. 이 패스는
이 인테그레이션 자체에서 정해지죠. 그죠? 이 인테그레이션은 기븐 패스를 여러 개 만들고 그걸 싸움을 하는 거니까 기븐 패스에 대한 클래시컬 액션이지 클래시컬 패스에 대한 액션이 아니에요. 그거를 명확히 해야 돼. 다시 한번. 자, 클래시컬 라그랑지안이랑 클래시컬 액션이 튀어나왔지만 이거는 주어진 퀀텀 패스에 대한 퀀텀이라고 하긴 못하고 다 클래시컬 비율이니까 어떤 주어진 패스에 대한 클래시컬 액션이지 그 라그랑지안이 주는 클래시컬 패스는 아니라고요.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주는 패스는 아니고 어떤 만들어진 임의로 만들어진 패스에 대한 클래시컬 액션이에요. 해서 모아서 이제 패스 인테그랄을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모아서 다시 쓰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을 얻게 되죠. 여기서 앞에 이상한 적분 기호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되는 적분 기호예요. 패스에 대한 적분을 쓰는 건데 얘는 아까 뭐 리미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가 나왔겠죠. 코에피션트가 없으면 디멘전이 맞지가 않죠. 자, 이거를 이 라지티로 치환을 했을 때 위와 같이 간단하게 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인만이 얻은 패스 인테그랄 포뮬라죠. 해서 여러분이 클래시컬 액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주어진 패스에 대해서 그걸 사용해서 프로파게이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퀀텀 미케닉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불확정성, 즉 패스에 대한 서메이션을 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뭐 연습이라면 분명히 또 프리파티클을 해봐야겠죠.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럼 보기는 참 좋으나 실제로 계산할 때는 보다 자세한 익스프레션이 필요해요. 아까 맨 처음에 적었던. 그 익스프레션을 다시 한번 적고 시작을 합시다. 뭐 극한이 붙고요. 그다음 포텐셜이 0이면 요 양을 계산을 하면 되죠.
얘를 좀더 정확하게 줘봐야지. 그렇죠? 가우시안 꼴이니까 이게 뭐 x제곱에 대한 적분이고, 그죠? 가우시안이니까 적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되는 게 처점이랑 끝점이에요. x0랑 x카파. 그거는 가우시안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분도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트러블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클래시컬 패스를 빼버리면 돼요. 우리가 클래시컬 패스는 뭔지 알아요. 프리 파티클이니까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죠? 클래시컬 패스는 직선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는 패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 패스를 빼버린다면 그만큼 좌표가 시프트가 될 테니까 첫 번째 점이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점이 이 인테그레이션에서 빠져버리게 되죠. 그건 0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전략은 클래시컬 패스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액션은 액션인데 클래시컬 액션이긴 한데 기본 패스에 대한 액션이고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컬 패스를 고려를 해서 그거를 그만큼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 클래시컬 패스를 QT라고 놓읍시다. 그거를 여기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데비에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데비에이션을 Y라고 놓읍시다. 자, 그래서 이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X에 대한 적분이 아닌 Y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버리자는 말이에요. 뭐 표시를 하면 이렇죠. 여기서 TA부터 TB까지 클래시컬 패스는 이렇게 직선이겠죠? 그렇죠? 뭐 퀀텀 유케니컬 패스는 뭐 어떤 식으로 있을 텐데 그게 XT고 Y라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리플레이스 해야 될 게 이 중간에 든 xk 플러스 1 빼기 xk의 제곱텀이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요. 여튼 이제 이걸 q하고 y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x는 이 라지 q 더하기 y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summation붙어 있고 한참 뭔가 나올 텐데 이제 xk 플러스 1을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걔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xk 플러스 1 빼기 xk. 네, q를 먼저 써봅시다. qk 플러스 1 빼기 qk. 얘를 먼저 쓰면 이게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제곱이 완전 제곱을 묶이는 게 y가 또 있겠죠. 그죠? 더하기 y의 k 플러스 1 빼기 y의 k. 그 다음에 2 곱하기 qy가 나오겠죠. 그죠? 걔는 2 곱하기 qk 플러스 1 델타 x니까 델타 q, 델타 y, 델타 q, 델타 y. 이렇게 될 거죠. 그죠? 살펴보면 얘는 분명히 뭔가 genuine contribution이 있을 거고 제곱이니까 항상 positive고 문제는 마지막 거예요. 이걸 보면은
자, 우리가 타임 스텝은 등 간격이죠, 그죠? 프리 파티클이니까 이 좌표 변화는, 코디네이트 변화는 항상 컨스턴트일 거예요. 왜냐하면 벨로시티가 컨스턴트니까. 그렇죠? 이게 컨스턴트라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서메이션 오브 델타 y인데 델타 y는 y 자체는 0에서 0으로 가요. 여긴 변이가 없고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없고, 0에서 0으로 가려면 델타 y를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죠. 그래서 얘는 컨트리뷰션이 없어요. 서메이션 오브 델타 y는 0이니까 얘는 컨트리뷰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델타 q하고 델타 y만 남죠. 그래요? 그죠? 와중에 우리는 델타 q가 뭔지 알고 있어요. 클래시카 패스니까. 프리파트 그리고 클래시카 패스고. 그래서 이제 액션을 적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요 파트 액션을 다시 적으면 2분의 1 m의 원래는 x도를 x도 제곱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q도 제곱 더하기 y도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델타 q, 델타 y 있고 여기 타우 제곱 있고 타우가 굉장히 작을 때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dt는 앞에 타우에서 온 거고요. 그렇죠? 적분 형태로 쓴 거고. 자, 이걸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 파트를 봅시다. 이게 바로 클래시컬 파트죠? 그죠? q가 클래시컬 패스니까, 이 부분. 얘가 바로 QT죠. 등속 운동을 하는 부분.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컨스턴트예요. 그죠? 컨스턴트를 TA부터 TB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 트리비얼하죠. 자, 클래시컬 패스니까 TX 빼기 델타 X 나누기 델타 T TB 나누기 TA 이거 제곱에다가 시간 간격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하면 제곱이 될 거고 이게 바로 클래시컬 액션이 되겠죠. 아, 여기서 클래시컬 CA라고 붙인 거는 클래시컬 액션 오브 클래시컬 패스예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패스에 대한 액션이에요. 그렇죠? A부터 B까지 가는. 그렇죠? 자, 이제 조만큼을 아니까 요만큼을 아니까 따로 떼서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해서 이제 패스 인테그랄을 클래시컬 패스를 떼내고 적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적힐 수가 있겠죠. 원래 식이 이건데 여기서 이제 클래시컬 액션만큼만 띄어내겠단 말이죠. 그러면 익스포네셜이니까 앞에 팩터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팩터를 뒤에다 적어주고 인테그레이션 남아있는 파트를 F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클래식컬 패스, 클래식컬 패스의 컨트리뷰션이고 나머지 이제 그걸 뺀 거 y 도트에 대한 이거는 정말 적분을 해봐야 되는 그게 f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 프리 파티클이어서 타임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있으니까 아, tb, ta가 아니라 tb 빼기 ta의 함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퀘스천은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 앞의 양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은 일단 쉬워요. 근데 단점은 쉬운 방법의 단점은 이게 별로 제너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해밀토니안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이 방법으로 적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방법을 한번 다 다뤄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굉장히 쉽긴 하나 써놓고 보면 이렇게 쓰기까지는 좀 인튜이션이 필요한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는 FT라는 양을 일단 잘 살펴보면 되는데 FT라는 양은 일단 이제 지금 클래시컬 패스를 빼고 나면은 0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0에서 0으로 가는 좌표가 그죠? 그리고 타임도 0이고 여기는 t고 그런 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런 패스를 정해놓으면 여기서는 클래시컬 패스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프로퍼게이터를 생각을 한다면 그 프로퍼게이터는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f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클래시컬 패스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사라지니까 바로 그것만 남겠죠. 그래서 f라는 양 자체도 프로퍼게이트예요. 이러한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프로퍼게이터라고. 그렇죠? 프로퍼게이터니까 이 프로퍼게이터를 중간에 웨이포인트 하나를 딱 나와가지고 두 개의 프로퍼게이터로 다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걔를 y,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파게이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이 y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될 텐데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프로파게이터가 이거죠. 결국 이 목적지고, 그 다음에 중간 기착지가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한 게 0,0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프로퍼게이터를 곱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자, 오케이. 이 y,t는 직선상에 있을 필요는 없고 당연히 원래는 직선이지만 클래시컬 패스는 직선이지만 클래시컬 여기로 갔다가 갈 수가 있겠죠. y, t'. 그렇죠? 이게 그 의미고요. 자, 그렇다면 0,0에서 y, t'로 가는 그런 패스는 클래시컬 패스의 컨트리뷰션이 있잖아요. 이건 등속 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 그래서 이 두 프로파게이터를 이런 폼으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보면 f t 빼기 t 프라임 될 테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다음에
네, 클래시컬 패스의 컨트리뷰션. 클래시컬 패스는 아까 계산했던 거를 빌려와서 쓰면 y제곱 나누기 t 빼기 t 프라임. 물론 2분의 m이 붙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요 부분. 이 두 번째 패스의 표현이 될 테고요. 이제 첫 번째 패스. 첫 번째 패스의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define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패스의 클래시컬 패스의 컨트리뷰션은 또 빌려와서 적으면 이제 이때 시간 간격은 그냥 t'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렇죠? 이제 모아놓고 보면 뭔가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꼴이에요. 전부 다 y제곱의 함수니까 익스포넌트 안에 그 익스포넌트에 있는 게 e2d y제곱의 함수죠. 나머지 모으면 그건 뭐 코에피션트가 될 테고 i가 붙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적분하는 공식을 배웠고요. 해서 그 적분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돼요. 이 f 펑션들은 다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뒤에 이 가우시안, 정확하게는 i가 붙어서 이 프레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썼던 그 방법을 사용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돼요. 이게 바로 FT죠. 자, 이렇게 썼으면 뭔가 팩토라이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스퀘어루트 T가 넘어가면 여기 스퀘어루트 T가 붙고 여기 또 스퀘어루트 안에 있는 게 T'이랑 T 빼기 T'이라고요. 각각 앞에 붙으면 스퀘어루트 T 빼기 T', 얘는 스퀘어루트 T', 여기 붙고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세 개가 묶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스퀘어루트 something이 있으니까 걔를 적당히 뽑혀주면 여기 세 개 앞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t 빼기 t 프라임에 해당하는 똑같은 표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에 해당하는 똑같은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이퀘이션이 만족할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1, 1. 그렇죠? 이게 다 1이 돼야 이 릴레이션이 만족을 할 거라고. 그렇다면 ft는 이제 넘기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n분의 나누기 2pi i h 바 t. 자, 그래서 이제 ft를 구했으니까 넣어서 정리를 하면 k, a는 i h. 2분의 m max b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프로퍼게이터를 배울 때 계산한 것과 맞춰보면 정확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로도 프로퍼게이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클래시컬 패스를 뺀 다음에 그 f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컴포지션 프로퍼티, 프로퍼게이터의 컴포지션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두 개로 쪼갰어요. 패스를. 그래놓고 보니까 뭔가 똑같은 폼으로 팩토라이즈가 되더란 말이죠. 이걸 만족할 경우는 1, 1, 1밖에 없으니까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얘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스페시픽한 경우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좀 더 제너럴 하지만 더 복잡한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상황이 제너럴하단 말은 아니고 이 테크닉이 제너럴하단 말이에요. 자, 좀 더 오래 걸리지만 그냥 북키핑 타입의 어떤 룰을 따르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예요. 4과 0으로 가는 그런 리밋이고요. 우리가 항상 계산하는 거는 이 f 펑션을 이제 곧이곧대로 다 적으면 이 클래시컬 액션을 뭐 굳이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퍼게이트의 정의를 그대로 다 적으면 y 곱하기 1 그냥 이렇게 묶읍시다. 그러면 이게 카파 빼기 1부터 1까지 y 코디네이트의 적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something이 붙겠죠. 그 다음에 지파에 이제 스프링 파트가 와야 되는데 스프링 파트는 2분의 1m 제곱이 돼야 되겠죠. 델타 y 스프링 파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곧이곧대로 사실 계산이 가능한 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y 0가 0이고 그 다음에 y 카파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 클래시컬 액션을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이 앞에 복잡하게 붙어있는 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change of variable을 한번 해봅시다. 자, change of variable을 y를 다른 코디네이트로 보내서 앞에 복잡하게 붙은 것들을 일단 없애봅시다. 일단 에타라는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하자고요. yk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주면 이제 복잡하게 붙어있는 h바나 타우 같은 애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텐데 그러고 나서 ft를 다시 적으면 이제 이렇게 적힐 거예요. 에타에 대한 적분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위에 오는 게 2분의 i 서메이션 델타 에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거를 익스포넌트를 좀 더 보기 좋은 걸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그리고 y0하고 y카파가 0이라는 컨디션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적분 공식에서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폼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멀티 디멘셔널 가우시안 인테그랄에서 흔히 나오는 폼인데. 저 안에 들어있는 델타 Y 파트, 델타 에타 파트. 이게 어떤 벡터, 매트릭스 벡터 곱으로 써질 수가 있어요. 이 벡터는 칼럼 벡터고요. 얘는 로 벡터예요.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이런 걸로 써질 수가 있는데,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다 2고요. 그다음에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바로 한칸 떨어진 것들만 있어요. 이런 트라이 다이아고널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카파를 뭐한 3.3이나 2쯤 놓고 맞춰보면 정확히 맞을 거예요. 그이 매트릭스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예요. 이 매트릭스의 중요한 성질은 뭐요 부분만 빠지면 이제 로우를 다 썸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다 0이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디터미너스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로이스트 아이겐밸류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폼이고, 그리고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는 어떤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서드에서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거고, 이게 바로 파이나이트 디퍼런스에서 나오는 그런 미분꼬라고 굉장히 유사한 폼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제 이 복잡한 델타 y에 대한 서메이션이 간단하게 매트릭스 벡터의 곱꼴로 간단하게 써져 있으면, 공식이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가우시안 인테그랄은 바로 이런 거죠. 에이의 디터미넌트만 알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 인테그랄 폼으로 적었을 때는 항상 이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A라는 매트릭스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폼이 나왔을 때. 자, 어째서 이런 디터미넌트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가지고 아이겐밸류가 뭐 나왔다면 그 아이겐밸류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이 람다 틸다라는 매트릭스를 쓰고, 이 둘은 유니처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이건 타임 오버러시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이 U라는 매트릭스의 컬럼이 바로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물론 유니처리 매트릭스는 맞아요. 만들어 놨을 때. 어쨌든 이런 유니처리 매트릭스로 써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하나의 change of variable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겐 벡터의 스페이스로 옮겨가는 거죠. 해서 제타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고, 이게 에타라는 벡터를 이제 다시 아이겐 벡터의 공간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써지느냐? FT가 다시 쓰면 타우가 0으로 가고,
조건. 까지 여기서 이제 changeable variable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앞에 대충 개수를 조절을 하면 여러분의 changeable variable은 이렇게 돼요. k에 뭔가 summation이 summation이 아니고 product를 했죠. 그냥 쓰면 되겠네. 그리고 적당히 개수 조절을 한 게 여기 2pi i가 붙게 되고요. 그렇죠? change of variable 할 때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코비안은 1이에요. 왜냐? 이게 유니터리거든요. 그렇죠?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해서 멀티 디멘전에서 change of variable 할 때는 따로 앞에 붙는 걸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exponential factor가 나올 텐데 여기서 앞에 거는 다 이제 기계적인 거고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2분의 i가 나오고, 그렇죠? 트랜스폼을 이렇게 했다고요. 트랜스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어 보면은, 그렇죠? 얘죠? 이제 에타 대신에 u 제타가 나올 테니까 u 대가 a u가 나오겠죠. 그건 바로 다이애고날 매트릭스, 아이겐밸류의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죠. 그래서 결국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그 컴포넌트에서 주는 거는 놀랍게도 이 친구예요. 그죠? 이게 이제 아이겐벡터의 케이스 컴포넌트 곱하기 아이겐밸류 컴포넌트 k, 그 다음에 또 아이겐벡터의 컴포넌트 k만 남죠. 저게 다이아고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해서 넣어보면 이게 이제 제타 매트릭스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제타 매트릭스 이런 걸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타 이제 곱하면 이제 내적이죠. 그러면 제타 k 제곱의 썸으로 쫙 써지면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 프로덕트 심벌로 디컴포즈를 한 거죠. 거기에 붙어있는 개수는 이제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꼴이에요. 그렇죠? 해서 쭉 계산을 하면 이제 프레넬 인테그레이션의 적분 폼에서 갖고 와서 계산을 쭉 하면 여기는 프로덕트 심볼이고 프로덕트 k가 1부터 카파 마이너스 1까지 람다 k. 이런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디터미넌트잖아요. 계산하면 물론 타우는 굉장히 작고 m의 2pi i h 타우 디터미넌트 of a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겐밸류 다 곱한 거는 디터미넌트죠. 이 디터미넌트가 뭐냐? 이 a가 카파 빼기 1 by 카파 빼기 1 매트릭스. 이때 디터미넌트는 카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우 곱하기 카파가 픽스 돼 있죠? 타우 곱하기 카파가 tb 빼기 ta죠. 해서 결국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원래의 프로파게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아마도 이 공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했던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싱글 파티클 패스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거를 예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인지니어스하지만 스페시픽한 경우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산했었고 두 번째는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중간에서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다는 소득을 얻었죠. 그죠? 그리고 저런 경우가 이제 멀티 디멘셔널 가우시안 인테그랄에서는 거의 항상 발생해요. 그래서 좀더 일반적인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싱글 파티클 프로파게이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패스 인테그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덴시티 오퍼레이터, 덴시티 매트릭스를 한번 볼 텐데 그게 원래는 챕터 3에 나오는데 상당히 위치가 어중간해요. 챕터 3는 그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건데 중간에 생뚱맞게 나오고 그런데 이 패스 인테그랄을 그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이라고 하기 못하고 가장 좋은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덴시티 매트릭스예요. 실제 컨덴스드 매터에서는 덴시티 매트릭스를 이제 패스 인테그랄로 계산을 함으로써 많은 이제 양자역학 문제를 풀어서 좋은 기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덴시티 오퍼레이터 또는 덴시티 매트릭스의 의미와 그리고 아주 또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패스 인테그랄로 어떻게 볼수 있나 그거를 간략하게 보고 이제 다른 문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